노트북처럼 화면이 크니까 저는 이렇게 분할을 하고 사용하는데요. 아이패드는 하지 못하지만 여기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트래블리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8 울트라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여행 블로그로 활용을 하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행 블로그라고 하지만 제가 여행 블로그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 다른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갤럭시 탭 S8 울트라로 하는 두 번째 리뷰인데요. 제가 이거 2월 14일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사은품으로 파우치랑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도착을 했는데 3월이 넘었잖아요. 아직도 키보드 거치대가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집에 있는 키보드랑 이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블로그 쓰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마우스랑 키보드가 블루투스 타입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커넥터, 밴더라고도 하는데 이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앞쪽에는 C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B로 꽂히게끔 되어 있었고 이거를 연결을 해준 다음에 C타입 부분을 충전단자에 연결만 하면 바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덱스를 이용을 해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덱스 이렇게 켜주시면 되고요. 덱스에 먼저 들어옵니다. 어떤 내용의 글을 써야 상위에 노출이 되고 검색을 해서 들어올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알려드릴 팁은 키워드를 찾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블랙키위라는 사이트가 키워드 검색량과 조회가 되는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에 관련된 연간 키워드와 키워드 지수를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시그니엘 서울을 친다고 해볼게요. 저는 로봇이 아니니까 이거 눌러주고요. 키워드 등급은 D-로 나오고 월간 검색량 PC는 11,500, 모바일은 97,200, 10만 정도 검색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발행량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1,400개, 카페에 390개, 합해서 월에 1,800개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콘텐츠 개수로 치면은 검색량 대비 발행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들을 작성을 하셔야 좀 더 상위에 올라갈 확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연간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월간 검색량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정렬이 다시 되는데 여기서 보셨을 때 검색량 대비 발행량이 적은 키워드를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내가 블로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가 돼야 검색량이 많고 발행량이 많은 그런 키워드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블랙키위를 이용을 했을 때 화면 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노트북처럼 화면이 크니까 저는 이렇게 분할을 하고 사용하는데요. 이걸 뽑아서 야 나와봐! 새로운 창을 켜서 이렇게 해보죠. 하나는 제 블로그를 켜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키워드를 바로바로 찾아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몬드리안 호텔 쳐서 키워드 나쁘지 않구나, 연관된 키워드는 뭐가 있구나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 그 다음에 식당 꿀팁, 호텔 맛집 추천, 요 정도만 해가지고 글을 쓰고요. 몬드리안 호텔,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 맛집, 이태원 맛집,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본문에다가도 이제 글을 이렇게 쓰면 너무 좋겠죠. 네, 키보드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정말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를 하셔야 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이 사진 개수나 영상이 꼭 들어가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들어가야 될 규격이라고 할까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지만 수많은 블로거들이, 일을 주는 수많은 업체들이 글을 발행해 본 결과 이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상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더라고요. 먼저 사진은 15장 내외고요. 그 다음에 영상은 15초 정도, 15초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 수는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의 평균치에 따라가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최소 1500자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500자 썼는지 어떻게 매번 확인을 하냐,
그럴 때 필요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제가 준비한 이 스크립트를 주소창에 넣어줍니다. 이 주소가 바로 글자 수색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코드예요. 여기서 이 줄 세 개를 누르셔서 현재 페이지 추가, 북마크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이름은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이름에 있던 거를 웹 주소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글자 수색으로 적어보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제 활성화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글자 수색이가 아래에 나오거든요. 3100자, 공백 제외 2485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갤럭시 탭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긴 한데 글자 수색을 이렇게 눌러줘야 뜨네요. 눌러준 다음에 포스팅을 하시면은 글자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 탭 S8 울트라에서 보았던 점은 여기 이쪽 위쪽에 보시면은 SD카드랑 유심 칩을 넣는 공간이 있어요. 아이패드랑 다르게 갤럭시 탭에서는 이렇게 외부 저장 장치, 한마디로 SD카드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찍으시는 분들은 좀 더 고퀄리티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바로 SD카드를 뽑아서 꽂아가지고 사용하신다면은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노트북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아이패드는 하지 못하지만 여기선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로 쓰기엔 갤럭시 탭이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갤럭시 탭 S8 울트라로 블로그를 쓸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꿀팁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콘텐츠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꼭 다음에도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여행 이야기와 호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래블 디토였습니다.